베네치아 본섬만 여행하면 뭐 걸어 다녀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뭐 운신의 폭을 조금만 넓혀서 무라노 부라노 섬을 들려보려면요 어쩔 수 없이 수상버스를 타야 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교통카드인데요. 여러가지 교통카드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베네치아 운송 콘소시움 즉 ACTV에서 판매하는 카드입니다. 1회권과 1일, 2일, 3일, 7일권을 판매하고요. 1회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당되는 날짜만큼 수상버스인 바포레토와 육상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요 모든 바포레토 터미널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큰 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판매기 또는 유인 판매점에서 살 수 있어요. 1일권은 25유로, 2일권은 35유로, 3일권은 45유로, 7일권은 65유로입니다. 베네치아 자유여행자는 보통 2, 3일 정도 베네치아에 머무르기 때문에 하루는 도보로 여행을 하고 나머지 하루만 ACTV 카드를 구입하고 원없이 이용하면 충분히 번전보고 남습니다. 제가 1일권 티켓으로 여행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스 박물관이 있는 부라노와 유리공예로 유명한 무라노를 다녀오려면요 베네치아 동쪽에 있는 노베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바포레토를 타야 됩니다. 여기는 ABCD 터미널이 있는데요 카드는 오직 B 터미널에서만 유인으로 판매합니다. 여기에서 부라노까지는요 12번 바포레토가 30분 간격으로 직행 운행하고요 걸리는 시간은 한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부라노에서 무라노를 거쳐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건요 3번 바포레토를 타야 돼요. 만약에 이걸 이제 9.5유로 하는 1회권을 3번 구입하면 28.5유로가 소요되니까 25유로짜리 1회권을 제가 구입했거든요. 벌써 3.5유로 이득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석양이 멋진 산조르조 마조르의 성당을 다리 오려면요 바포레토를 4번 추가로 타야 돼요. 그러면은 1인당 41.5유로 우리 돈으로 한 5만 7천원을 절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루는 무조건 1회권을 이용해야지. 노베 터미널을 출발해서 50분간 이제 바다 위를 달려간 바포레토는요 부라노 섬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0시경에 도착했더니 관광객이 별로 없었어요. 이곳은 11년 전 아이유가 20살의 봄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했고요. 아직도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 많이 찾는 곳입니다. 부라노는 운하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파란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 등 화려한 원색으로 칠해 놓은 집들이 아주 인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집을 화려하게 칠한 것은요 베네치아 호수의 잦은 안개 속에서도 어부들이 자신의 집을 쉽게 찾아오기 위해서 색을 칠하면서 시작됐대요. 메인 도로 옆에 있는 상점마다요 화려한 레이스가 아름다운 옷을 팔고 있어요. 부라노 여인들은 수세기 동안 섬세한 핸드메이드 레이스를 만들고요 이게 지역 경제와 문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 박물관도 있어요. 이곳은 요즘 MZ세대에 꼭 맞는 여행지를 알 수 있는데요 좁은 거리와 운하, 원색의 건물, 파란색 하늘이 조화를 이뤄서 뭐 아무렇게 찍어도 인생사진을 건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쉬엄쉬엄 그러면은 아마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마주한 카페에 들어가서 카푸치노 한잔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여기는 빨리 걸으면 40분,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부라노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뒤에 무라노성까지는요 바포레토로 한 40분 걸립니다. 무라노는 13세기부터 정교한 유리공예 산업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13세기 이전에는요 유리공예 산업이 베네치아 본섬에 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네치아의 무역이 번성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불을 사용하는 유리공예 특성상 또 화재의 위험이 항상 상존했죠. 이에 이제 베네치아 정부는 잠재적 화재로부터 도시를 보호할 필요를 느꼈고 모든 유리 제조업자들에게 작업장을 무라노로 이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라노가 갑자기 유리공예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한편 베네치아는 유리공예의 품을 비싸게 팔아서 엄청난 불을 창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조기법이 외부에 유출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이를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라노는요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섬이었기 때문에 산업 기밀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유리의 원료인 양질의 모래가 풍부한 것도 굉장한 이점이었습니다.
우라노스 가운데를 관통하는 운하 좌우에 다양한 형태의 유리공예 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쉽게 지갑이 열리지는 않는데요. 가격이 정말 후들둘하게 비쌉니다. 꼭 구입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으면요, 베트로 아르티스티코 무라노라는 상표를 꼭 확인해야 돼요. 무라노 섬에서 만든 진품이고 품질을 보장한다 뭐 이런 의미래요. 무라노 무라노를 다녀왔더니 굉장히 피곤했어요. 숙소에서 잠시 휴식하고 난 다음에 베네치아 최고의 석양 명소를 찾아갔습니다. 숙소에서 가까운 구이에 터미널에서 바프레토 4.1번을 타고 22분 간 다음에 기우데카 빨랑카라고 하는 역에서 2번으로 갈아타고 세 번째 터미널인 조르지오 터미널에 내리면 됩니다. 일출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벌써 한국인 패키지 여행팀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현지의 화가 3명이 캔버스에 수량을 열심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베네치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마르코 광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바프레토 2번 4.1번을 타야만 갈 수 있지만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호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직 파란색이 남아있는 하늘을 배경으로 해가 수로 건너편 산타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 첨탐을 지나가면서 붉게 빛나는 물그림자가 반짝이는 풍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풍경으로는 이미 천국이었어요. 하지만 잠깐의 화려함을 보여줬던 석양은요, 붉은 하늘에 여운을 남기고 곧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점점 이제 베네치아를 내리고 있었고요. 베네치아의 마지막 밤 야경을 만끽하고 싶어서 리알토 다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운하 좌우측은 이미 화려한 조명이 드리워져 있었고요. 구경하고 난 다음에 2번 바프레토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어둠이 내려진 베네치아를 마음껏 가슴에 담는 것으로 베네치아 여행을 마쳤습니다. 숙소 주인으로부터 생활 쓰레기를 규정에 맞게 처리하라는 당부를 받았어요. 베네치아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답니다. 만약에 정해진 날짜와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투기하면요, 최소한 167유로 2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몹시 궁금하잖아요. 베네치아는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섬 14개 장소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선박을 아침 6시에 8:30까지 대기시키고요, 생활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이곳에 가지고 가면 끝이에요. 물론 골목길 청소하는 청소부한테 전달해도 되고요, 대문 밖에 있는 문고리 걸어둬도 청소부들이 가져가요. 19년 12월 베네치아는요, 기록적인 홍수로 산마르코 광장이 무릎 위까지 잠기는 수해를 입었고요, 도심 80%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23년 2월 21일 알프스의 강수량 부족으로 베네치아에 유입되는 수량이 부족해서 수로가 거의 말라버렸고 곤돌라가 운행하지 못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22년 9월 28일에는요, BBC가 베네치아는 증과 같은 해수면 상승이 이어지면요, 2100년경에는 도심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네치아는 불안한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흙 속으로 계속 가라앉는 중이에요. 지난 100년간 약 15cm가 가라앉았답니다. 자연재해가 끊임없으면 우리의 후손은 지금의 베네치아를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를 극복해보려는 베네치아의 노력은 정말 처절합니다. 매년 겨울이면요, 계절풍의 영향으로 석호물이 아드리아레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도시가 침수되는 아쿠아 알타라는 게 발생합니다. 베네치아는 반복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팔을 걸어붙였어요. 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1조 4천억 원을 투입했어요. 아드리아해와 석호를 연결하는 주요 수로 3개소에서 모세 시스템을 건설 중입니다. 철로 만든 모듈을 해저에 설치해놨어요. 이 모듈은 이제 평소에는 물속에 잠겨져 있다가 외해에서 석호로 유입되는 수위가 1m 이상 상승하면요, 빨딱 일어서서 바닷물 유입을 차단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3년 말부터 운영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연재해를 극복하려 하는 베네치아에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렌트카를 빌려서 이탈리아 알프스인 돌로미티로 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